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늘 저희 ISBN 전자책 출판 설명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눈썹을 하고 와서 눈이 좀 따끔거리네요.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구나. 지금 두 분도 입장해 주셨네요. 네.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중간중간. 네, 제가 네. 수락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오늘은 뭐 편하게 이렇게 저희 4명 작가님들 소개해 드리고요.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하는지 좀 소개해 드리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현자책 이제 많이들 워낙 관심 가지시는데 실제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ISBN 전자책인데 이 ISBN 말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걸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자꾸 막 떠들어대는데 궁금하신 점 많으시죠? 이렇게 편하게 질의응답 받고 왜 써야 되는지 쓰면 뭐가 좋은지 이런 것들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우선 그러면은 여기 화면 공유를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소개를 소개를 먼저 하고 먼저 가정 소개를 하면 어떨까요? 할까요? 소개를 먼저 하고 네. 그 참가자분들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미리 또 질의응답 한번 하고 이런 시간을 먼저 가져볼게요. 일단은 뭐 저는 다들 잘 아시는 분도 계시죠. 일단은 뭐 이렇게 4명 하는 팀에서 거의 뭐 총괄 책임자입니다. 다 저에게 책임을 돌리시면 됩니다. 그래요. 저도 원래 뭐 전혀 이렇게 글 쓰고 책 쓰는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뭐 글이라고는 뭐 국민학교 저희 때는 국민학교 때 일기 외에는 써본 적이 없었는데 아무튼 제가 한 4년 전부터 블로그를 하게 되고 작년부터 하루 만에 책 쓰기를 통해서 하루 만에 책을 만든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한 50몇 권 쌓여서 지금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책 쓰기 수업을 하게 됐고요. 정말 하루 만에 책 쓰기는 일반 책 쓰기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정말 하루 만에 딱한 권의 책을 써보는 경험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뭐 이걸 통해서 누구나 다 그런 환경만 주어지면은 다 이게 책을 쓸줄 알게 되었었고, 정말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죠. 어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책 쓰기 수업을 하는데, 아무튼 그런 경험이 되게 수업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정말 글을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아무튼 그런 책 쓰기 마인드 세팅을 통해서 다 글을 쓰게 하는 경험들을 많이 하셔서 또 저랑 함께 수업하시는 분들이 쉽고 편하고 빠르게 결과물들이 잘 나와서 제가 꾸준하게 이런 과정을 할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또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책 쓰기 프로그램들 많으시죠. 제가 원래부터 하면서 저를 통해서 책을 출판하고 이 작가 되신 분들이 105분이 넘거든요. 뭐이 들어가면은 한 3년 내면은 1000명의 작가가 나올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요.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이 되고 있고 아무튼 저를 만나시면 100% 다 책이 나오십니다. 어떻게 쉽고 편하고 빠르게.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루미 작가님. 네. 다 전자책에 관심이 있으셔서 오셨을 거예요. 전자책이나 그리고 매일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도 있을 거고, 글을 안 쓰더라도 콘텐츠가 많으신 분들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강의를 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전자책이 있으면 홍보 효과에도 좋고, 그리고 매일의 글이 돈이 되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이 팀을 만든 거고, 이 팀이 이제 우경화 대표님 같은 경우는 본질에 집중한 글쓰기를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되게 탁월하셔서 우리가 글을 쓸때 편안하게 써야지 잘 써주고 독자도 읽을 때더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그 편하게 쉽게 본질에 집중해서 쓰는 걸 우경화 대표님이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맡은 거는 비폭력 글쓰기라 해서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아프지 않게 나도 상대도 그리고 내글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프지 않게 글 쓰는 법, 그리고 내가 치유되면서 그런 글 쓰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윤정 작가님하고 공저 진행을 6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모임을 진행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관리를 잘 해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황상열 작가님 같은 경우는 종이책을 많이 내셨는데 기획으로 많이 하셨어요. 기획으로 하시긴 쉽지 않거든요. 진짜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글 코칭도 잘 받으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윤정 작가님 같은 경우는 에세이 감성 글쓰기를 정말 잘하시고, 그리고 힐링 코칭, 그러니까 공저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감동을 해요. 이분한테 코칭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함께 이렇게 가는 팀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윤정 작가님하고 황상현 작가님 각자 또 소개 한번 해볼게요. 황상현 작가님 먼저 해볼까요? 아,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네. 들리네요. 오늘은 육성으로 해보겠습니다. 육성. 일단 뭐 소개를 잘 해드렸는데 사실 이 방에서 좀 조력자로 좀 많이 하려고 하는데 도움이 잘 되는지는 잘 몰라서 일단 우리 오 대표님하고 이 대표님하고 이준 작가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죄송한 마음도 있고 한데 전자책보다는 저는 종이책을 좀 많이 썼고요. 이 과정 같이 협업하면서 제가 전자책을 좀 ISBN 등록해가지고 일기 때한건 2기 때한건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이책보다는 전자책이 그래도 양이 더 적고 그래도 쓰기가 수월하실 거고 또 오대표님이나 이대표님이 다 기획을 하셔가지고 잘 해주실 거니까 저는 중간에 이제 글쓰기 강의를 한번 할 거고요. 그래서 한번 잘 따라오시면 누구나 하실 수 있을 테니까 한번 좀 같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3기 때 같이 해주시면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오늘 좀 많이 좀 신청을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윤정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황 작가님처럼 조력자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글 쓰는 뭐 태도랄까? 아니면 마음가짐이랄까? 개인적인 글쓰기를 많이 독려하는 편이에요. 자기만의 컨텐츠가 다들 있으실 텐데, 그 컨텐츠를 쓰시기 전에 일단 본인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글쓰기를 통해서 편하게 조금씩 드러내시는 것에 도움을 드릴 거예요, 저는. 이상입니다. 네, 그럼 저희 요 과정 설명드리기 전에 혹시나 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까요? 뭐책 전반이나 아니면 저희 4명이나 뭐 어떤 질문 해주시면은 그거 한번 답변 드리고 저희 뭐 우리 일기 작가님들 나온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셔도 되고 채팅창에 일단 남겨놓고 하셔도 될것 같아요. 채팅창에도 남기셔도 되고 말씀하셔도 되고. 우리 박은희 코치님은 멋진 작가님들 뵈러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박 코치님은 우울의 여신님이시죠? 우울의 여신님도 와주시고 아주 너무 좋네요. 네, 우리 마음이 우울하신 분을 박은혜 코치님을 찾아가시면은 다 풀어드립니다. 그죠? 네네. 일단 뭐지? 우 대표님이 과정이나 그 네. 책 쓰신 분들 있잖아요. 그걸 네. 보여주시면 이분들이 또 궁금한 것들도 생기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보고 답변 다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네. 더 나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그럼 화면 네. 공유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우리 이루미 작가님께서 이 포스터 너무 잘 만드셔서 아주 그냥 귀에 쏙 들어오게 잘 만드셨네요. 아, 그랬나요? 네 분이 훌륭하셔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하는 과정명인데요. 조금 길죠? 평생, 인쇄가 평생 들어옵니다. 우리 종이책은 아시겠지만은 그 인쇄죠, 인쇄. 인쇄된 책이 1,000부든 2,000부든 그게 이제 판매가 끝나면은 절판되면 인쇄가 더 이상 안 들어오죠. 하지만 전자책은 인쇄가 평생 들어옵니다. 물론 저희가 뭐 돈을 벌려고 책은 낸건 아니지만은 뭐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전자책이죠. 지금 종이책과 전자책. 이 세상이 전자책으로 많이 이제 흐름이 변해가는 시대이죠. 굉장히 앞으로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이에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도입기죠. 굉장히 앞으로 가능성이 큰 시작입니다. 전자책을 출판하고 우리 네이버에 인물 등록을
함으로써 대한민국 상위 1%가 되는 거죠.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일반 전자책이 아니라 그 국제표준 도서 번호라는 ISBN 번호를 받는 책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ISBN 전자책을 한 권이라도 내면은 네이버 인정하는 작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가지고 네이버 인물 등록을 작가로 할 겁니다. 이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네, 이건 저희 포스터이고요. 일단 뭐 전자책을 왜 써야 되는지가 중요하죠. 뭐 종이책이 아니라 왜 자꾸 전자책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가 궁금하시죠? 네, 이건 우리 뭐 저희 작가님들 소개고요.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종이책 뭐 개인 도서 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비용 많이 들죠. 뭐 싸게는 뭐 한 3,400에서 많게 2-3천만 원 들죠. 시간도 뭐 빨리 쓰신 분은 6개월, 길게 2-3년 걸리죠.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고 자신과의 엄청난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인쇄 부분이죠. 종이책은 인쇄가 한 10% 내외죠. 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출간된 책이 팔리는 내에서만 들어오죠. 끝나면은 인쇄 안 들어오죠. 전자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40, 많게는 70%가 이제 평생 들어오죠. 이제 만약에 우리 작가님들이 돌아가셔도 그 인쇄를 자녀분들에게까지 상속이 가능합니다. 뭐 저희는 이제 정식으로 ISBN 코드를 받은 정식 책을 낸 작가들이기 때문에 네이버 인물 등록을 작가로 할 수 있죠.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플랫폼 네이버라는 곳에 인물 등록을 함으로써 네이버를 명함처럼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뭐 사업하시거나 우리 강의하시는 강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강의 제안서나 넣을 때 프로필에다가 어떤 책에 저자라고 문구를 넣을 수 있죠. 우리 크몽 같은 데는 이제 ISBN을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또 크몽 같은 데는 이런 전문책 위주이기 때문에 에세이나 시 이런 것들은 등록이 아예 안 되거든요. 그런 또 차이가 있고요. 요즘에 이제 B2B 그러잖아요. 어떤 학교나 도서관 단체 등에서 의무적으로 전자책을 구매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대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책이 간혹 팔리기도 합니다. 종이책 같은 경우는 책이 나와도 내가 이제 책이 몇 권 팔렸는지 확인이 어렵죠. 하지만 전자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판하는 사이트에서 수시로 확인이 가능해요. 내 책이 언제 몇 권이 팔렸는지, 얼마가 매출 올랐는지. 일단은 분량이 적어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을 낼 수 있어요. 다양한 주제로. 그 종이책은 한번 내면은 수정이 어렵잖아요. 인쇄 끝나면은. 하지만 전자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제 원고를 수정할 수 있는 이러한 장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자책을 쓰려고 하는 거죠. 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몰랐던 걸 알게 된 분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메리트가 있죠. 이건 이제 그동안 제 수업 들으신 분들 후기인데요. 뭐 좋은 후기들이 많죠. 뭐 저는 이제 무료 특강이나 많은 특강할 때도 이 사주 같은 PPT를 쓰거든요. 따로 뭐 맞벽이 따로 없어요. 그냥 무료 강의할 때 모든 강의를 오퍼를 합니다. 실제로 뭐 제 무료 특강만 듣고도 혼자 책을 내실 분이 몇 분 계실 정도로 따로 그렇게 차별을 두지 않거든요. 그게 또 저만의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또 제 강의 들으시면 대부분들이 많이 다 용기와 자신감 많이 얻으세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거의 그 부분이 제가 하는 강의 90%죠. 사실 뭐 책 쓰기 방법은 들으시면 다 나와 있어요. 유튜브, 네이버 등지에. 그것보다는 어쨌든 쓸 수 있다는 용기와 자신감을 주는 게 제일 제가 많이 비중을 두고 있어요. 그게 한 90%죠. 나머지 10%는 정말 출판하는 방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4주 과정인데요. 일단 뭐 1주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마인드 세팅 과정이죠. 책을 쓰기 위한 준비 단계를 많이 강조하죠. 어떤 책을 써야 되는지, 책을 왜 써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많이 강조하고 이제 2주차에는 좋은 문장 만들기. 우리 네 분의 작가님들이 또 글을 편하게 쓸 수 있게끔 글쓰기 특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3주 차에는 이제 우리가 써놓은 원고를
맞춤법 교정하는 법 알려드리고, 무료 굴골, 우리가 이제 상업용으로 판매할 거는 무료 굴골을 써야 되는데요. 제가 굴골을 다 제공해드리고 굴골을 바꾸는 법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표지 만들기 이런 수업이 있고요. 이제 4주차에는 우리가 만든 그 한글 원고를 이거를 PDF로 바꾸어서 유페이퍼라는 사이트에 등록하는 걸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유페이퍼라는 사이트에 등록을 하면은 그쪽에서 이제 ISBN 코드를 발급받아서 뭐 알라딘 교보문고 등 유통을 다 시켜주는 거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이제 그게 나오면 우리가 네이버 인물 등록을 하는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4주에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4주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뭐 물론 좀 개인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정말 4주면은 조금 집중하면은 전자책 두세 권도 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시간은 충분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장점이라면 이 과정 내에서는 그 전자책 만들 때 필요한 한글 원고 양식하고 그 표지를 쉽게 만드는 PPT 샘플 양식 글꼴을 다 제가 해드려요. 한번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제 혼자서 다 요령을 아니까 혼자서 뭐 두 권, 세 권 출판을 다 혼자서 하실 수 있게끔 다 저희가 만들어 드립니다. 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겠죠. 뭐 일단은 분량이 적어도 되지만은 정말 쓸 주제는 무궁무진해요. 저도 그동안 뭐 공조합한 지금 쓴 게 78권을 썼는데 정말 일부이죠.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게 다 책의 소재가 되고 그 소재는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정말 한계가 없죠. 저희가 시작이 이제 3기 시작이 1월 7일부터 시작이에요. 매주 금요일 날 9시에서 11시 2시간씩 4회차를 진행합니다. 네, 그 4회차 녹화분 다 제공해 드릴 거고요. 1월 7일 시작합니다. 수강료는 50만원이고 있고요. 20명 모집하는데 이미 지금 신청자가 한 11분 선 대기 중이세요. 저희 네 분의 이렇게 작가님들이고요. 우리 1기 8분 하셔서 다 출판하셨고요. 2기 팀 다 진행하셨고 하고 계시고 여기 이제 3기 선 신청자분들이고 예정자 분들이고요. 이제 1기 우리 출판하신 작가님들 표지 이쁘게 나왔죠. 저희 작가님들이고 이렇게 우리 응답하라 저기 이제 강의 운영하시는 우리 엄채영 작가님 계시고 최주원 작가님, 엄혜정 작가님, 동임 작가님 표지들이고 다들 이쁘게 나왔죠. 여기까지 1기 작가님들 표지예요. 여기 2기 작가님 아직 표지가 안 올라갔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4주간 진행이 될 겁니다. 우리 그동안 뭐 많이 망설였잖아요. 뭐 그죠. 아유 아직 나는 뭐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아직 나는 부족한데 근데 우리가 뭐 한 10년 지나도 이 그런 마음은 변하지가 않죠. 네, 똑같아요. 안 써봐서 그래요.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은 그런 마음 다 사라집니다. 자 우리 뭐 중학생이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중학생이 책을 쓰면 누가 볼까요? 초등학생이죠. 가장 눈높이가 맞고 가장 도움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뭐 직장 생활 1년 차 분이 책을 쓰면은 취직생들이 가장 눈높이 맞기 때문에 도움되는 책이 되겠죠. 정말 그런 지점에서는 누구나 지금 바로 당장 책을 쓰시면 됩니다. 뭐 저희는 대한민국 전 국민이 보는 책을 쓰는 게 아니죠. 딱 지금 내 경험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책을 쓰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모두가 다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거죠. 힘들지 않고 안 써봐서 그래요. 내가 한다고 마음먹으면 다 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써야 됩니다. 뭐 또 아유 내가 1년 뒤에 써야지 1년 뒤에도 맨 그 마음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하여튼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요. 참 뿌듯하네요. 보고 있으면은 이 많은 결과물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나라 이런 뭐 책 쓰기 프로그램 많지만은 저희처럼 이렇게 효과적이고 쉽고 편하고 빠르게
그 안에 있는 거를 끌어낼 수 있는 과정이 흔치 않을 거예요. 또 저희 장점이 어려운 말들을 안 쓰는 거죠. 뭐 다른 데 가면 되게 어려운 말들 많이 쓰거든요. 뭐 두갈식, 미갈식부터 해서 막 아, 머리 아파요. 저도 그런 거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오히려 그런 과정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 나는 못 쓰겠네. 어렵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저희는 절대 그런 어려운 말 없고요. 그냥 바로 쓰게 하기 때문에 조금 방향이 다르죠. 저희는 용기와 자신감을 줍니다. 그래서 저희 작가님들이 결과물들이 어떻게 보면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다 책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원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 이게 표지는 이게 후기에 다 있지 않나요? 오 대표님 올리시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요 사이트에는 아직 안 올라가 있네. 한번 오픈방에도 이렇게 공유하고 그럴 거예요. 아직 한 네네. 분이 안 되신 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렇거든요. 네, 여기도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그럼 요게 저희 진행 과정인데 혹시 요거 들으시고 뭐 궁금한 거나 좀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없으면 너무 설명이 완벽했네요. 질문할 게 없을 정도로. 여기 채팅창 보고 할게요. 그럼 이거 일단 끄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김순아 작가님은 한 권을 내신 분이에요. 굉장히 진솔하게 잘 쓰셨는데 윤정 작가님 저녁 8시에 이렇게 글쓰기, 매일 글쓰기를 해주시거든요. 글쓰는 균이 그때 만들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따로 음성으로 얘기하셔도 되고요, 순아 작가님은. 그리고 책을 100권 읽는 것보다 한 권 쓰는 게 그죠? 더 효율적이고 우울증 극복에도 도움이 되고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표지 만드는 스킬이 부족해서 걱정인데 제가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한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게 개인하고 개인으로 하시는 거랑 집단으로 하시는 거랑 좀 달라요. 조건이. 개인으로 하시는 거는 저희가 다 원고도 그렇고 표지나 이런 부분도 다 해드려요. 그 대신 금액이 50만 원인 거고 이제 집단으로 만약에 원하시면 금액을 더 낮출 수는 있어요. 근데 조금 조건이 달라요. 뭐 10명, 5명 팀으로 나누는데 10명에서 5명만 참여를 하고 5명은 영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료들을 주거든요. 그 자료들하고 몇 가지만 이제 혜택을 더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은. 근데 영상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5분 참여자가 그 5분들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 좀 더 금액을 저렴하게 해서 하실 수가 있어요. 5명을 팀을 만들든 10명을 만들든 해서 금액이 부담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보는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 공저팀은 좀 더 혜택을 드리는 거고 일반 분들도 이 50만 원 금액보다는 훨씬 더 저렴하게 그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따로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표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런 캔바라 미리 캔버스를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PPT로 만들어 놓은 그 표지 샘플이 있어요. 그거를 활용하시면은 표지 만드는 데 한 5분 정도 정말 쉽고 편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표로 듣는 분들한테 전달을 하면 그분들이 이제 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분들한테 팀으로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근데 개인으로 이제 와서 하시는 분들은 모든 혜택을 다 받는 거죠. 분량에 대한 질문 주셨네요. 네네. 자, 요즘에 전자책 출판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뭐 금원부터 해서 뭐 대표적인 게 2페이지, 북극구 6페이지 이런 데가 있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초반에는 주로 이제 2페이지랑 북극구 이런 데를 썼는데 요즘에 이제 책 내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사이트들이 분량에 대한 조건을 걸어 놓더라고요. 뭐 최소 제가 얼핏 보기는 한 90페이지인가? 그래서 너무 분량이 적으면 그런 데는 책을 안 내줘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용하는 유페이퍼라는 사이트는 유일하게 이제 분량에 대한 조건이 없어요. 그 말은 이제 아무리 적어도 출판이 가능
하다는 얘기죠. 대신 제가 이제 수업할 때 이제 권장 드리는 최소 분량이 이제 30페이지예요. 왜냐하면은 저희는 아무튼 책을 몇천 원이든 금액을 걸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보신 분 입장에서 너무 양이 적으면 또 성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0페이지라는 게 저희가 이제 쓰는 기준이 한글 A5 기준으로 보통 글자 본문이 기본 12포인트인데 이제 30장 그래도 이제 표지 빠지죠. 뭐 지은이 소개, 프롤로그, 에필로그, 목차, 여백, 판권지 등 빠지는 게 10페이지도 빠지는 말이에요. 그럼 실제로 본문은 한 20페이지 내외 그 정도를 쓰기를 권장드립니다. 뭐 더 저도 출판은 가능해요. 거기 분량을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4 한 14장, 13장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4로. 페이지도 그렇게 부담이 안 되고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글을 이렇게 그러니까 짧은 걸 좋아하기도 하고 뭔가 여러분이 핵심적인 것만 이렇게 하기에도 전자책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두 권을 낸 거예요. 우 대표님 그 강의를 듣고.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강의할 때도 선물 주기도 좋고 후기 받기도 좋아요. 사실 경력보다도 후기를 인정하거든요. 사람들이.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강의하실 분들은 전자책이 여러 가지 있으면 굉장히 좋아요. 특히 자기 경력에 관한 거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해서 그 강의로 이제 하고 뭐 후기 받으면서 그걸 선물로 주기도 하고 아니면 워낙에 저렴해요. 2,000원, 3,000원이거든요. 페이지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뭐 구매를 유도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뭔가 브랜딩 하기에도 전자책이 굉장히 좋다는 거. 또 질문 있으세요? 네. 네, 제가 또 드리는데 끝나면 제 거 네이버 인물 등록된 거랑 실제로 유페이퍼에 제가 올린 책들하고 실제로 그 판매된 내용을 한번 보여드려보면 좋겠네요. 아 여기 김나경 선생님의 유미 선생님. 아 글쓰기 관련 어떤 훈련을 습관들이면 좋을지요. 각각 다 다르실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유미 선생님 이거 글 쓰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것도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글은 그냥 일기잖아요. 근데 저희를 향해서 지금 쓰신 일기 이게 저희가 독자인 거죠. 그러니까 한 줄을 쓰더라도 저는 항상 글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분들 얘기도 들어볼까요? 오 대표님이나 우리 황 작가님, 이윤정 작가님. 우리 질문 주시는 우리 유미 대표님은 이제 뭐 글 쓰는 목적이 궁금하네요. 어떤 글을 쓰고 싶은지 아마 그런 니즈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우리 유미 작가님은 뭐 어떤 글을 쓰고 싶으세요? 뭐 많겠죠. 아니면 뭐 본인의 일상 아니면은 본인의 어떤 하신 일에 따라서 그거를 사업을 홍보하는 글 이런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글을 블로그에 쓰기 시작한 지 한 4년 반쯤 돼 있는데 아무튼 그때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제 어느 분이 매일 글을 쓰는 게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저는 조금 나를 알고 싶어서 운을 쌓고 싶어서 목표를 세웠어요. 나는 한 줄도 매일 쓰겠다. 정말 블로그에 매일매일 쌓던 분량이 양이 적더라도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글쓰기가 습관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개인적인 그런 경험이 있어서 아무튼 뭐 꾸준함을 이길 사람 없잖아요. 그냥 뭐 한 줄 매일매일 꾸준하게 적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우리 황상열 작가님도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글쓰기 관련 훈련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이나 우리 유미 대표님 말씀 다 잘 들었고 저는 글쓰기 관련 훈련이라는 건 일단 저도 아까 우 대표님 말씀대로 그냥 매일 한 줄씩 써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일상을 쓰든 뭐 오늘 누굴 만났든 누굴 얘기를 했든 뭘 먹었든 이런 것들을 그냥 좀 생각나는 대로 그냥 편하게 그냥 쓰시고 좀 오늘 한 줄 썼으면 내일 두 줄 뭐 그 다음에 세 줄 이렇게 한 줄만 더 쓰는 식으로 해가지고 좀 편하게 그렇게 하시면 조금 훈련이 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 지금 올려주신 직업에 관련된 건 너무 좋죠. 직업을 제일 잘 알죠. 본인이 하는 일이니까. 잘 잡으셨는데. 그게 개인 컨텐츠예요, 지금. 하나 하셨는데. 그리고 이윤정 작가님도, 이윤정 작가님도 좋은 습관 갖고 계시죠. 그러니까 유미 작가님은 지금 직업이 속기사잖아요. 이게 그냥 콘텐츠가 될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우리 취준생들 중에 이 속기사라는 직업을 갖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일 좋은 콘텐츠는 사람들이 나에게 궁금한 점이 제일 큰 콘텐츠죠.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이 속기사라는 직업이 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돼요? 이런 거 궁금하잖아요. 돈은 많이 주나요? 이런 그렇죠, 것도 콘텐츠가 맞아.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목차 1번 내가 속기사가 된 이유, 목차 2번 속기사란 무엇을 하는 직업인가, 목차 3번 속기사가 하는 일, 목차 4번 속기사라는 직업의 장점, 단점, 5번 비전들, 이런 느낌도 괜찮겠죠? 이미 다 나왔네요. 속기사 경험, 좋네요. 학원 그렇죠, 그렇죠. 강사. 경험 이미 많으시네요. 요거 3기사 때 요걸 하나, 3기 때 요걸 하나 쓰시다. 유미 작가님 속기사에 대해서 3기 쓰시면 되겠네. 네. 그리고 목차 같은 것도 그렇고 저희가 단톡방이 있어서 언제든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 네 명이 다그 공간에 있거든요. 이제 여기 개인으로 참여하시거나 단체에서 대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 단톡방에서 뭐든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목차 이렇게 했는데 괜찮아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언제든지 해드려요. 이미 한분 독자 생겼네요. 관련 책 쓰시면 바로 사겠다는 분 생겼네. 이미 한권 팔렸습니다. 유미 작가님. 우와, 벌써 네, 독자가 이미 생긴 분은 독자 확보됐습니다. 처음이에요. 바로 쓰시면 됩니다. 예약 신하 들어왔네요. 작가님은 엄청 홍보도 잘해주세요. 이미 선 주문 벌써 들어왔네요. 선글라스 끼셨어. 그러니까 이미 선 주문 들어왔네요. 어쩔 수가 없네요. 이미 선 주문 들어왔는데. 선주 책 엄지척 하셨어, 엄지척. 아니, 우리 속기사, 우리 왜그 국회에서 막 정치인들 얘기할 때막 빠르게 쓰시던 그분 속기사잖아요. 빠르게 막 쓰시는 분, 주관에 대해서. 오, 좋은데요? 맞아요. 저희 팀에는 그런 거 쓰신 분 없었어요. 대표로 쓰세요, 정말. 쓰셔야겠다. 아니, 궁금한 게 그거를 그냥 녹음하면 되는데 왜 그걸 빠르게 다, 듣는 말다 쓰는 거예요? 앉아서 못 쓰는 거예요? 그분 다 빠르게 치는데? 궁금한데, 정말? 하는 말을 다 따라 쓰는 건가요? 아, 그래요? 정말 궁금하네요. 이런 게 바로 콘텐츠가 되고 목차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럿이 있을 때 본인께 빛이 난다는 걸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많이 했고 익숙하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가? 너무 일상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궁금해들 하시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함께하는 거가 이런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근거 자료로도 남겨야 해서 좋네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네. 네네. 저 나한테는 일상적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맞아요. 거죠. 우리 백지원 대표님 안과 다니시니까 얼마나 눈에 대해서 많이 아세요. 굉장히 눈 전문가시죠. 그 전문가라는 개념은 나보다 조금만 더잘 알면 전문가인 거예요. 내가 뭐 굳이 뭐 박사학사 아니더라도 한발 앞서가면 전문가인 겁니다. 난독 잘하는 법도. 난독 그럼요. 잘하는 법. 네. 우리 백 대표님 한세권네권 쓰셔야 돼. 눈에 대해서, 낭독에 대해서, 시작만 하시면 사람 돼.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주제가 알려져 있고, 관계에 대해서도 최고 관계에 대해 전문가십니다. 사람들 블로그도 굉장히 크시던데. 공감 되게 많이 받으세요. 이웃도 많고. 어마어마한 파워 블로거야. 그러니까 이연 진짜 파워 블로거. 40대는 아니시잖아요. 3, 40대도 아니신 분이 너무 하셨네. 쓰셔야겠네, 비결을. 근데 그 블로그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영양가는 많지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그냥 많아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 이러고만 가시는 분들. 안녕하세요까지 남겨요? 아니 이렇게 안녕하세요까지. 이렇게 우리 지나가면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이게. 네. 그래도 그렇게 시간 저는 들여서 하는 사람도 가장 많지 먼저 않네. 쓰고 싶은 게 저는 이제 그 제가 하는 일을 쓰고 싶어요. 이제 그냥 설명하기가 시간도 짧고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책으로 전자책을 만들어서 상담하신 분들한테
전해주면 홍보가 따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최고죠. 거기에다 이제 눈 건강에 대한 기본 관리법들 적어주면은 아 여기는 뭔가 다른 애 책을 주네. 오. 근데 막상 오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걸 쓸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뭘 써야 될지 저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전자책을 많이 읽었잖아요. 그 우경아 대표님 거를 그래서 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차를 한번 만들어보려니까 목차를 뭐를 적어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 정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그런 정리를 해드리죠, 여기서. 그런 정리. 사실 어렵잖아요, 처음이니까. 유미 작가님, 요번에 응답하라에서 그 치과로 강의하신 그 제목이 뭐였죠? 1,000만 원 아낀다였나요, 치과로? 네네네. 제목이 뭐였죠? 양치. 양치만 잘하면 1,000만 원 아낀다였나요? 뭐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아이 이 닦는 법으로 1,000만 원 번다 해가지고 책 제목이 그거예요. 진짜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 말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분이 치위생사예요. 근데 치아 관련 책이 안 팔려요. 잘. 근데 이분은 제목을 그렇게 지은 거야. 1,000만 원을 번다를 독자를 향해서 이제 독자의 니즈인 거죠, 그게.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거 양치, 아이들 치아 관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잘하니까 두 가지를 딱 접목을 시켜서 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잘할까요? 황 작가님이 잘하실 거예요. 황 작가님이 기획으로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글쓰기가 쉬워지는 거 이제 우경아 대표님이 그런 것들을 도와주실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섬세한 코칭을 이웅전 작가님이 해주시고 유지를 즐겁게 하실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려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런 제목이 있대요. 뭐 이쁜 손자 손녀 평생 맑은 눈으로 바라보는 법. 기막히네요. 그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죠? 우리 황 작가님 한번 제목도 줘 봐요. 기막히네요. 황 작가님이 어떤 주제인지 알려 주시고. 아니, 저는 이제 쓰고 싶은 거는 폭이 넓게 쓰지는 않을 거고요. 저는 어차피 지금 이제 노안백내장을 제가 홍보하는 담당이기 때문에 노안백내장에 관한 걸 써야 저한테 수입이 발생이 돼요. 그래야지 그런 고객들한테 이 책을 주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안과도 폭넓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니어들이 우리가 이렇게 줌도 하고 SNS를 하려고 하면 안경을 써도 눈이 나쁘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터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안경 벗는 삶도 괜찮겠다. 네, 안경 벗는 거. 그러니까 안경 벗는 삶. 황 작가님 어떻게 제목 좀 즉흥적으로 한번 해봐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이러면서. 끝나기 전에 보여주시는 걸로. 근데 제가 예전에 눈이 안 좋았어요. 저도 라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안경을 벗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눈이 네네. 세상이 밝아진다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네네. 안 보이는 세상을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그러니까 미용실을 20년 하다가 제가 이직을 한 거예요. 이쪽으로 3년 됐는데 안과에서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스토리도 쓰고 이제 일단 이게 그 의학적으로 풀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생활 속에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났더니 이런 삶이 달라졌고 수술하기 전에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점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 나이 같은 제가 이제 57세인데 지금 다 이게 노안이 왔을 나이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50, 60세대들을 향해서 전자책을 써서 그분들한테 제가 상담을 하고 나면 그런 걸 하나 주고 또 눈이 나빠서 책을 읽는 거 되게 싫어해요. 50세대들이. 그래서 대신 그 책을 읽고 나서 피드백을 해주면 어떤 또 선물 증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책을 읽으면 어차피 내 고객이 될 거니까. 그럼요.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후기 좀 써달라고 그래서 네이버에 홍보도 하시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좋아요.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좋네요. 그거를 해보려고. 봐봐요. 제가 방금 지금 벌써 채팅창에 제목, 이렇게 많이 올려주셨어요. 제가 방금 제목 하나 지었습니다. 99세까지 안경 없이 팔팔하게 사는 법. 우와. 와, 그것도 괜찮네. 좋네요. 저렇게 숫자 들어가면 좋거든요. 9988 어때요?
네네, 괜찮네. 예, 어차피 우리는 함께이네요, 이제 여러분.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 거니까. 올드. 진짜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고요. 우리가 60이라고, 나이가 60이라고 해도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이제, 네. 실질적으로 수술을 그 타이밍을 놓쳐, 가장 중요한 게 타이밍이더라고요. 타이밍을 놓쳐서 못하는 경우가 제가 너무너무 많이 봐갖고, 그런 게 안타깝고, 그래서 이제, 밝은 세상을 같이 눈이 잘 보이면 행복하잖아요. 저도 수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와서 앉아 있는 이유도 그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복을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막 생겨요, 요즘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같이 글을 써서 나누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신 말씀 다 쓰시면 됩니다. 다 나왔네요. 타이밍이다. 타이밍이다. 그 목차에 넣으세요. 네, 타이밍이 정말 중요해요. 네. 모든 게 타이밍이더라고요, 정말. 관계도 그렇고, 그죠?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기회가 없거든요, 그게. 맞아. 맞아요. 돈이 많아도 할 수 없는 거. 맞아요. 책도 타이밍이고, 이미 뭐 말씀하신 거에 내용이 다 나왔네, 흐름이랑. 근데 그게 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막상 해보려 그러니까. 안 써봐서 그래, 안 써봐서. 그쵸. 네. 머릿속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막상 딱 잡고 쓰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같이 써야 돼요. 지금 봐봐요. 제목들도 다 같이 정해주잖아요. 네.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뭔가 우경아 대표님 강의 들어보셨나요 혹시? 책 쓰는 법에 대한 거? 아니요. 안 들어봤어. 그렇죠. 오늘 답사 왔어요. 제가. 답사. 아. 이제 내년의 목표는 제가 우경아 작가님의 지금 책을 거의 다 읽었는데 읽으면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실행 안 하면 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갖고 이렇게 생산성 있게 책을 한번 전자책을 써서 내 직업에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는 그게 이제 마음에 자리를 많이 잡은 거예요. 이제 계속 전자책을 읽다가 보니까 전자책의 장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시간도 짧고 어떤 분들은 뭐 긴 책을 읽으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머리도 노후되니까 노화가 돼서 금방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전자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점을 찍잖아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으니까 스토리가 전체적인 이제 그 아웃라인을 잡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전자책이 앞으로는 전자책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전자책을 성공해서 쓰면 그거를 같이 그 파일하고 또 낭독을 해서 낭독 파일하고 같이 읽히시는 사람은 낭독으로 들으라고 하고 눈이 잘 보이는 사람은 전자책을 보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사업적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네. 전자책 홍보대사 백지원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홍보대사.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질문 있을까요? 혜진님도 들어오셨네. 김미선님도 들어오시고. 전자책 내시려는데 뭔가 망설여지고 그런 게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없으신가요? 좋네. 안경 쓰지 말란 말이야. 바람 피우지 말란 말이야. 이어서 저렴 회색깔 뉴 스타일 있어. 안경 쓰지 말란 말이야. 너무 좋네요. 아 제목이? 네. 임팩트 있네. 안경 쓰지 말란 말이야. 평생 동안 아름다운 세상을 본다는 잘 본다는 것은 부재. 너무 좋네요. 부재까지 해주셨네. 너무 좋네요. 그렇죠. 이런 작가님들이 곁에서 서포트를 다 해준다는 말이야. 거예요. 안경 쓰지 말란 말이야. 외도에 가는 건 바람 피지 말란 말이야. 그러고 마리아 시리즈. 마리아 시리즈. 괜찮네요. 우리 수나 작가님도 그렇게 잘 쓰셔. 괜찮죠? 네네. 이제 내용 목차 이런 것도 다 잡히는데 막 목차 이런 거 되게 잘 정하세요. 다들. 유아 대표님도 그렇고. 예. 황다현 작가님도 그렇고. 든든하게 편하게 쉽게 내세요 책을. 혼자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하시지 말고
편하게 하시라고 여기 장윤진 작가님이나 다들 팀 만들어서 하실 분들은 하실 거거든요. 백지원 선생님도 아까 그 나경 선생님이랑 해서 팀을 좀 만드세요. 아니요, 저는 팀 안 만들고 그냥 할래요. 제대로 쓸래요 그냥 저는. 우리 제대로 한번 같이 해봐요.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팀 만들면 집중하는 데는 안 돼요. 30, 40대는 괜찮아요. 팀 만들어도. 아, 우리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게 우리는, 밀착, 우리는 밀착. 도움 받아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네. 해야 돼요. 네. 제목이 그러면은 만약에 하게 되면 이제 네. 그 책은 뭐 언제까지 끝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써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 과정이 한 달 4주 과정이잖아요. 네. 이제 저희가 4주. 이제 3주 차, 4주 차에 이제 출판하는 수업하기 전에 하니까는 그 전에까지 원고 나오면 제일 좋죠. 그러니까 3주 안에 이제 표지까지 완성되면은 제일 좋죠. 그럼 만약 그날 같이 등록을 해버리면은 딱 완벽하죠. 일단은 책 제목을 만들어야 되고 목차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게 자료를 찾고 또 이렇게 스토링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쓰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정리를 단톡에서 같이 하자고요. 단톡에서 정리 제목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그렇죠. 이미 뭐 백 대표님 안에 모든 뭐 경험과 지혜가 다 있으시니까 자료 안 봐도 충분히 다 그것만 충분하세요. 뭐 자료 볼 것도 없이. 자료 봐갖고 제대로 써야 되지. 아, 이미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십니다. 우 대표님 책 다 난독 중이시잖아요. 아, 거기랑은 또 분야가 다르니까. 아, 전문 분야 쓰셔야 되니까. 네네네, 안과 분야를 쓰려고.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어렵게 가버리면 사람들이 어렵게는 안 쓰고 우리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쉽게. 또 의료법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전문 용어를 못 쓰고요. 그냥 그렇죠. 저의 그 경험담을 쓸 거니까. 그게 제일 좋아요. 네네. 쉽게 이해하기 쉬운 말로 편하게 어려운 말 쓴 사람들이 네. 싫어해요. 아, 무슨 말이지? 네, 경험담을 쓰고 그리고 요즘에는 또 가장 또 강하게 남는 게 스토리가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스토리로 그냥 쓰려고. 너무 좋아요. 이미 다 너무 잘하시네요. 경험을 담아야 돼, 스토리 써야 돼. 무의미 뭐 다 너무 잘하시네. 정리가 안 돼요. 정리만 되면 정리가 안 돼갖고 정리는 좀 도와주세요. 네네. 그러면. 김미선 선생님은 뭐 질문하실 거 있으실까요? 유미님이나 혜진님이나 더 하실 거 있으면 다른 분들은 공저팀인데 뭐 궁금한 거 유진님 있으실까요? 없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하면 되겠죠. 믿고 유진님. 잘하시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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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거예요. 물을 게 물을 게 없죠. 다 지금 다 알려드린 거죠. 다 잘하시니까 저는 그냥 믿고 갑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유진님의 원고를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면은 뭐 요 네이버 인물 등록하고 유페이퍼만 보여드리고 한 시간 마무리 해야겠네요. 자, 네이버 인물 등록은 네이버가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하면은 다 가능하거든요. 저는 제 이름을 치시면은 그 다음에 같은 이름이 적으면은 또 첫 페이지에 나올 확률이 높아지겠죠. 저는 우경아 이름이 4명이라서 지금 제가 제일 앞에 있어요.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제가 지금 앞에 있잖아요. 확실히 네이버라는 곳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노출이 많이 된 사람을 앞에 올려주는 거죠. 이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정말 이 대한민국 최고의 플랫폼 네이버를 명함처럼 쓸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상호나 이름 넣을 수 있고 네이버 인물 등재 가능한 직업 개수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전자책을 내신 분은 작가랑 작가로 기본적으로 하나 하시고 한 개 더 직업 넣으시면 되고요. 프로필 다 들어가고 뭐 학력 경력 다 들어가고 우리 채널 다 들어가죠. 우리 운영하는 블로그 유튜브 등 다 넣을 수 있습니다. 재택방까지 우리 블로그 우리 출판한 책 다 나올 수 있고요. 네이버 플레이스까지 다 걸 수가 있어요. 정말 최고의 명함이 되는 거죠. 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당신 누구야 하면 네이버에 내 이름 쳐봐 한마디만 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이력들 다 나오죠. 뭐 학력, 수상, 경력 사항들, 뭐 자격증 받은 것들 다 넣을 수 있죠. 어디 교육 받은 것들. 여기 최근 활동 같은 경우에는 주로 블로그가 올라가요. 블로그 올라가고 이제 작품 활동에 우리가 출판한 책들이 쫙 올라갑니다. 쫙 다 나오죠. 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죠. 정말 이런 것들이 전자책을 한 권만 딱 내면은 다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작가로. 실제로 뭐 되게 많이 계시죠. 한 분 갑자기 생각나는 분이 우윤화 작가님. 이분도 이제 전자책 한 권 내고 딱 등록하셨죠. 네, 제목이 너 왜 그렇게 살고 있니? 이게 책 제목이었어요. 이제 우윤화라는 이름은 딱 혼자셔서 딱 단독으로 딱 뜨는 거죠. 굉장히 좋은 이름이시죠. 네이버에. 뭐 사진 다 올라와 있고 이렇게 책까지 올라와 있고. 이건 제가 후기 써드린 거네요. 나무서 제 거잖아요. 우리 백지원 대표님 한번 쳐볼까요? 백지원. 없어요. 없어. 와. 여기 연예인. 탤런트 한 분 계시네요. 네. 여기 좀 있네요. 백전 이름은 좀 있네요. 우리 장유진. 블로그가 파워 블로거시라. 장유진님 쳐볼까요? 많을 것 같아. 21명 있네요. 오. 저 질문 해도 돼요? 늦게라도 네. 작게라도 괜찮아요. 아니 그거를 본명으로만 해요? 아니면 저처럼 필명 하셔도 돼요. 필명이랑 본명 같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네. 아니, 제 이름이 흔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하면 이름이 많지 않더라고요. 이름이란 이름이. 필명 본명 같이. 네, 다 할 수 있어요. 네네. 미덕 치고 나오나 볼까요? 그러면 작가 되면 또 저기도 지어야 돼요? 네, 예명도 지어야 돼요? 아니요, 그건 마음껏. 굳이 안 지워도 돼요. 네. 뭐 저도 그냥 우경하라고 쓰는데요, 뭐. 아니, 잠깐 이제 저기 그 태견 썼었잖아, 태이건. 아, 그거는 최근에 그 유명한 우리 한금실 대표님께서 작명 하나 해주신 건데 이건 아직까지 책에는 안 넣고 있어요, 그냥. 앞으로 생각 중에 넣을지 말지. 네, 호처럼. 호처럼. 네네, 호처럼. 오미련 대표님도 딱 혼자 나오겠네요. 오. 이름이 없어. 너무 좋네요. 아직 등록 안 하신 거예요? 네. 오미련 대표님이? 네. 아, 그러셨구나. 빨리 등록하세요. 우 대표님이랑 하면 여러분 이름 이렇게 치면 우 대표님 블로그가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여기 보이시죠? 우리 우리 부방장님. 박은희 코치님 제 앞에 있네요. 울그 뭐지 울증이었어. 제목 너무 좋아요. 우울이 전부였다. 우울 여신 답죠. 아주. 네, 너무 좋죠. 네. 우리 박은희 코치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어떤 말씀을 해드릴까요? 하고 싶은 말. 네이버에 인물 쫙 나오는데 소감이 어때요? 제가 학교 졸업장도 성남소에서 받아가지고 해놨는데 집에서 잊어버려가지고 졸업장을 못 나왔네요. 오히려 그런 게 없으면 더 책이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없는데도 책 그럼요. 저도 처음에 전혀 못 올렸는데 졸업장을 받아가지고 집에 갖다 놨는데 어딘지 못 찾겠어. 그래서 책은 두 권을 쓰신 거예요? 우리 그 울 코치님은? 저는 지금 책은 한 권, 전자책은 한 권 썼고요. 종이책은 지금 내년 상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제가 우와. 지금 집필 중이고요. 대단하시네. 종이책을 네. 쓰시고. 네, 종이책 집필 지금 이제 계약을 해야 되죠. 나오네요. 우울이 전부였다. 네. 근데 이게 이미지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지금 S24랑 교보문고랑 뭐 이렇게 들어가요. 그게 오는데 아직도 이게 보셔도 좋습니다. 이게
다 올라가던데 왜 그러지? 네이버에 다 올라갔는데 거기에는 두 개밖에 안 뜨더라고요. 지금 메일로는 전자책 가격이 되게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가격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책정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터무니없게 높게 책정하면은 거절이 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맞아요. 터무니없게 되면 네. 아, 터무니없다는 것은 어떤 기준인 거예요? 기준. 페이지 분량도 있고, 이런 페이지 분량이 한 30페이지밖에 안 돼요. 30페이지인데 막 만 원, 만 오천 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면 조금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네네. 네, 저는 페이지 수가 한 140페이지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빽빽한 산문 형식은 아니고, 저는 약간 시였어요. 시, 시라서 아. 130, 4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서 가격이 조금 올렸는데. 다른 것보다 비싼 거죠, 지금. 가격. 이게 비싼 게 아니에요. 비싼 게 그래요? 이게 시집도 요즘은 이북도 제가 봤을 땐 7,000원, 8,000원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 원 받지 왜 5,000원 받았어요? 140페이지인데. 그쵸. 근데 네. 뭐 몰랐죠, 사실은. 이거는 어차피 이게... 어떤 특정인만 사는 거잖아요. 우울한 그쵸? 사람들이 찾는 거니까. 많이 팔리셨을 것 같아. 아니 얼마나 팔렸는지 제가 궁금하다. 제가 막 홍보를 하지를 못했어서 몇 개 안 팔렸어요 아직. 그렇게 막 홍보를 제가 방해를 한. 지금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래요?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 대표님. 아, 궁금해요. 안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본인이 원치 않아요. 그만. 이따 제가 친구도 다 오픈할게.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그만요. 오픈한 거 아닌데. 제가 다 보여드릴 게 있다. 저기 우 대표님 거 보면 돼요. 그냥 강의에서 열심히 뿌려서 안 팔렸습니다. 막 이래. 근데 저는 그 우울이 전부였다고 제가 그래서 진짜 이분이 너무 우울한 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블로그를 좀 제가 몇 번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맑고 영광이야. 밝으신 분인데 우울이 전부라니까 이미지가 너무 안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강의도 잘하셔요. 되게 편안하게. 네,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도 있습니다. 강의 있습니다. 강의도 있고 그리고 제가 너무 잘하신다. 1월에 또 강의가 있습니다. 1월 어디에서 강의를 후반?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강의는 이제 단톡방들이 중으로? 많잖아요. 네, 그래서 중으로 하시는 거죠? 네, 그럼요. 중으로 하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내년에는 이제 또 다른 강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대하셔서 좋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인생이 변하는 서점이 이렇게 생겼구나. 처음 봤어요. 네, 그리고 책 가격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요즘에 종이책이 한 250에서 300페이지 분량이 책값이 15,000원이라고 치면은 전자 같은 경우에는 한 70% 보통 한 10,000원 초반대에 팔리거든요. 250페이지가. 자, 250페이지가 10,000원 초반대다. 그러면 당연히 그보다 분량이 적으면은 10,000원 이하로 팔려야겠죠.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시면 되고 약간 30에서 한 50페이지 사이가 제가 해보니까 맥시멈 한 5,000원 정도? 물론 거기 한 50에서 250 사이면은 한 만 원 밑으로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종이책보다 분량이 적으면 만 원을 넘어가면은 조금 그런 제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유페이퍼라는 데는 다 개인 이렇게 서점을 만들어줘요. 여기 그동안 제가 다 출판한 책들이죠. 여기 이제 웹 에디터라는 곳이 이제 책을 등록하는 곳이고 되게 쉽게 잘 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따라서 나중에 다 안내해 드릴 거고 일단 제 오랜만에 저도 한번 메콤팔레 한번 들어가 볼까요? 요게 이제 개인 서재 세팅하는 곳이고요. 여기 이제 관리에서 판매 내역 보시면은 제가 몇 권 팔았나 볼 수 있죠. 저도 그렇게 제 책들이 그렇게 자극적인 제목들이 아니라서 많이 못 팔았어요. 결국은 책을 쓴 것만으로는 돈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책을 통해서 따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죠. 궁금하시죠? 몇 권 팔았나? 네, 궁금해요. 자, 총 판매 건수 195억 원, 판매 금액 18만 7천 원이네요. 보시면 다 나오죠. 판매된 많이 팔렸는데 금액은 작네요. 네, 다 그런 시간은 많은데. 그동안 다 제가 책값 너무 싸게 했어. 좀 최근 들어 비싸게 팔고 있는데
50만이 팔린 날짜, 판매된 책 제목. 이건 5,000원짜리죠. 제가 최근에 등록한 책이 제일 비싼 게 12,000원짜리도 등록했거든요. 앞으로는 더 이제 늘겠죠. 그동안 다 1, 2천 원 제가 싸게 했어요. 돈을 신경 써가지고. 12,000원이면 몇 페이지 정도 쓰신 거예요? 그거는 책이 아니고 제 강의 자료를 올린 거예요. PPT로 아, 만들어서. 네네. 그 조금 가치가 달라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빼고는 제일 비싼 5,000원짜리예요. 5,000원 제가. 대표님, 수정해서 올릴 때 가격을 수정할 수 있나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미 ISBN이 발급하기 전에는 가능한데 ISBN 나오면 가격 수정이 안 돼. 아, 안 되는구나. 안 돼. 처음부터 잘 정해야 신중해야겠네요, 되네. 굉장히. 그렇죠. 신중. 안 되더라고. 그렇구나, 안 되는구나. 하긴. 유튜브 영상 올려서 수정 안 되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더라고. 하여튼 우리가 어쨌든 뭐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지. 어쨌든 저거는 만화 평생 책이 내가 뭐잘놀때 팔리면서 팔리는 거 중요한 거죠. 내가 놀 때나 잘 때나 입사 시간 팔리는 거 책이. 이게 또뭐 평생 갈 거니까 지금 뭐몇건 이게 일일이 할 필요가 없죠. 뭐 평생 팔려 나갈 건데요, 뭐 책이. 이건 다 나오죠. 일반 무슨 중학교 도서관도 책을 사 가잖아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B2B 돼요. 누군가는 책을 사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산도 이렇게 보면은 연별 정산 내역. 저도 그렇게 그동안 제 책들이 아주 자극적인 책들이 아닌데 앞으로 좀 자극적인 책들을 많이 쓰려고요. 나도 돈좀 벌어야겠어요. 책 팔아서. 이렇게 들어오죠 지금 뭐. 쓰시던 걸 제목을 바꿔도 되죠? 예, 그것도 괜찮고. 자극적인 거. 그렇죠. 제목 자체만 바뀌어도 어쨌든 뭐 제목이 잘 한, 보이게 이렇게 해서 하면 돼. 이렇게 3만 후반대가 매달 인세가 정산되고 앞으로 더 커지겠죠. 책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저도 계속. 아무튼 뭐 기분 좋죠. 뭐 만화 저기도 뭐 자동화 수익하는 아이템이 되고 하니까 물론 돈 벌려고 쓰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분은 좋아요. 이왕이면 돈 벌면 좋죠. 좋죠. 매우 좋죠. 팔리기도 하면서 이걸 또 활용도 하실 수 있잖아요. 아까 네.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네, 나온 저는 이제 것밖에 그렇게 모르겠고. 활용하고 팔기도 그쵸, 하고. 맞아요. 예. 대여도 있네요. 대여가 되어 있어요. 380원이네요. 예. 대여가 일주일에 뭐 1,000원씩 받고. 380원인데요? 대여가? 5,000원짜리인데? 그게 조금 사이트마다 좀 기준이 아니, 다르더라고요. 전자책이 사이트별로. 어떻게 대여가 될수 대여가 있죠? 있네요. 신기하다. 그 교보. 교보문고는 기본적으로 네, 대여를 교보 하거든요. 대여로 돼 네, 있어요. 일주일에 교보에서는. 얼마인지 스스로 정해요. 대여가 있네. 신기하네. 저 지금 봤어요. 근데 아,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거를 전자책을 샀어요. 그러면 그 전자책을 갖고 자기 지인들하고 막 이렇게 나누어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도 가능한 거죠. 아, 왜책 그렇게 해서. 사면은 좋으면 주변에 보라고 보내주잖아요. 내가 책을 사면은 내 거니까 그거 하는 걸 막을 필요도 없고 내 그거 받으면 고마운 거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거죠. 뭐 관계없죠. 어떻게 네. 그 막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좀 알아서 홍보해 주시는 거지, 알아서. 그러니까 비싸게 받아도 되겠네, 그러면. 한 사람이 사갖고 막 10명이 볼수 있고 막 이러니까 비싸게 팔아도 되겠네. 근데 첫 10명 줘도 10명 책이니까. 다안 봐요. 사람들 관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금액까지 봐요? 너무 높아버리면, 그럼요. 금액까지 너무 높아버리면 안 사랑할 수 많으니까. 그죠. 첫 관심. 책은, 그럼요. 첫 책은 팔리는 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그쵸. 저렴하게 하시고, 두 이게 번째, 세 번째.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홍보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처럼 이렇게 책을 낸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도 판매를 할까 지금 생각하는 거라서. 그래서 좋죠. 그분들한테는 조금 좋네. 비싸게 받아도 그러셔도 되겠다. 배우고 싶다. 홍보 이런 거 알려주세요. 진짜 그책 내셔라, 먼저. 그 책을 먼저 내셔요. 아니 그러니까 홍보. 지금 제가 지금 그 안과 이거를 해서 이제 안과가 여러 개가 많이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홍보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 다말 전달을 못하는 거잖아요. 어차피 맥락은 똑같은데 그래서 그분들도 이런 자료 같은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의료적이지 않고 일반인이 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도 제가 같이 일하는 그 언니들한테 얘기했더니 아 그런 게 있으면 자기도 사서 고객들한테 주고 싶다 이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책도 안 쓰고 생각만 여러 가지 했습니다. 쓰시기만 하면 다 하나씩 되겠네. 적어보세요. 네? 하나하나씩 적어보세요. 아, 네네네. 맞아, 맞아. 그것도 쓸때 환자 일을 직업
무료 체험 환자들 같은 경우에 체험 사례가 또 있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디서 강의 들어보니까 제가. 네네 맞아요. 사례 나도 체험 사례가 있으니까 내 사례도 네. 내 사례를 네. 좀 이렇게 예쁘게 좀 써보려고. 사례도 좋고 아니면 네네. 본인 스토리가 있으면 그 사례를 써오면 잘 팔릴까 그거 책이 또 있더라고요. 책을 샀는데 읽어보니까 강의 들 책보다 강의 들으니까 더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네네. 네, 그러면 우리 최근에 2기에서 가장 최근에 우리 책을 내신 우리 김소나 작가님께서 우리 아직 할까 말까 이렇게 자신 없어서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김소나 작가님? 아, 네. 일단은 그 머릿속에 있을 때는 진짜 좀 막연한데 맞아, 맞아 막연해요. 네네, 팀에 들어가고 나서 첫 주 그 수업 듣고 그날 이후로 바로 주제, 소재, 뭐 목차 나오고 나니까요. 그 뒤에는 그냥 술술술술 풀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쓰고 나서 인생이 완전 전반적인 정리가 됐어요, 저는. 그리고 예전에는 그 정리하는 거, 책 쓰는 거 뭐 이런 강연들을 엄청 쫓아다니면서 에너지를 뺐다고 해야 되나? 책도 사다 놓고 안 읽은 것도 많고 막 그런데 지금은 책을 한 권을 내고 나니까 핵심이 딱 정리가 돼요. 어떤 일에도 핵심이 딱 정리가 되니까 책 한 권을 내기 위해서 그 단어 선택, 문맥 이런 것들이 계속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피드백 받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뇌가 엄청나게 발달해요. 제가 완전히 그 NLP에서는 감정, 가슴형이고 감정에 엄청 치우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개만 생겨도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서 무기력하게 집 밖에를 안 나가는데 책 쓰기 하고 난 뒤에는 생각 정리가 진짜 잘 돼요. 이게 모든 실생활에 다 적용이 돼가지고 의미를 팍팍 당기게 하십니다.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다른 것도 심플하고 간단하게 생각이요. 뇌에서 착착착착 정리가 되면서 좌뇌 운에 협력이 되고 살기가 너무 편해요. 아 살기가 걷는데. 편해요? 네. 책 한 권 냈는데 살기가 너무 편해요. 아 예전에는 책을 쓰라고 네. 하는 거구나. 네네. 100권 읽는 거 다 필요 없고요. 진짜 한 권 쓰면서 그 과정에서 모든 이게 생각 정리, 인간관계 이런 것도 정리가 돼가지고 제가 저희 신랑한테 엄청 많이 끌려다니거든요. 잘해주고 노력하고 힘 빠지고 상처받고 근데 요즘에는요. 아 내가 원하는 거 해줘. 아 그만 거기서 그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딱딱 끊어지고 이게 이성적으로 머리가 팽팽 돌아가요. 너무 좋아요. 책 쓰고 난 뒤에는요. 책만이 아니라 뇌가 진짜 발달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 내가 원하는 스토리를 글로 옮기기 위해서 생각하고 쓰고 또 고치고 또 하고 생각하고 또 쓰고 이게 정말 내 발달에 너무 좋아요. 강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제가 이렇게 아이디어가 좋은가 봐요. 책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렇구나. 대표님도 사실 치유가 많이 되신 거잖아요. 책 쓰시면서. 맞아요. 손호 작가님 책은 제목이 이제 심장이 운다라는 제목인데 정말 이제 본인이 살면서 어려웠던 거를 되게 진솔하게 잘 녹여 놓으셔서 정말 정말로 가슴이 네네. 무글무글해요. 정말 눈물 날 것 같아. 부럽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잘 쓰시더라고요. 저 제목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쓴다고 느끼는 지점이 이제 본인은 그냥 진솔하게 쓰는 거. 저는 진솔하게 쓰라는 말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냥 진솔하게 쓰면은 보는 누군가에게는 간접 경험이 되고 이제 공감과 위로가 되는 거죠. 그냥 진솔하게 우리는 쓰면 돼요. 진솔하게 잘 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근데 저는요 그 사실 이렇게 막 메모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글을 잘 안 썼고요. 그 일기도 잘 안, 일기도 거의 안 썼고 8월 1일부터 블로그를 써본 게 처음이에요. 글 쓰는 거는 글을 써보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은 하는데 아 이제는 뭔가를 그 나를 위해서 이제 하나를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또 용기가 생기네요. 블로그에서는 글도 글이에요. 네, 다 글입니다. 우리 카톡에서도 글, 다 모든 게다 글이에요.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네요, 대표님. 네네. 네네. 그리고 더 질문 사항이나 뭐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하시고. 그리고 아무튼 저도 옛날부터 책을 되게 많이 본 사람이었는데요. 아무리 남이 쓴 책을 많이 봐도 제가 원하는 성장과 변화는 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책을 쓰면서 확 바뀌었습니다. 깨달았어요.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이게 우리 이미 그동안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미 우리 머리 꽉 차 있어요. 그런 것들 계속 풀어내야 돼, 아웃풋으로. 그러면서 이제 균형을 맞추는 거죠. 배우지 말자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써먹고 활용하자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고, 여러분은 이제 부족하지 않고 이미 충분합니다. 차고 넘쳐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우리 루미 작가님 그대로, 한 말씀.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그대로. 네, 기대됩니다. 우리 루미 작가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쓸수록 좀 더 뭔가 그 김순아 작가님 말씀처럼 인생이 아이고 잠깐 애들 때문에 저 이따 얘기할게요. 네, 그럼 우리 이운정 작가님 말씀 가능하세요? 우리 황 작가님 어디 나가셨네. 황 작, 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혹시 블로그가 이제 있으시면은 블로그에 있는 글 중에서 조금 정리가 잘 돼 있는 글을 그냥 저희가 드리는 그 규격이 있어요. 그냥 거기를 그냥 다시 0점으로 세팅하시고 거기에 복사해서 붙이세요. 그냥 그러면 그냥 전자책이 되는 거예요. 맞죠, 박은희 대표님? 그렇게 해도 사실은 충분하죠. 맞습니다. 네, 그래. 그리고 사실 지금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블로그 글이 없으셔도 새로 만드셔가지고 전자책을 이제 감안을 하시고 거기에 조금 글을 쓰셔도 좋고요. 연습하는 용으로 자신의 SNS를 활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진 같은 경우가 들어가면 원고에 대한 분량에 대한 부담이 확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 그리고 무료 이미지나 그런 것도 다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되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완벽하게는 일단 안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되게 완벽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책,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 이렇게 쓴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책에서는 아, 이런 부분이 부족했구나. 그런데 두 번째 책에서는 그게 수정 보완이 되고 계속해서 그렇게 발전하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부담 없이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내시면 되고, 종이책에서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있죠. 종이책은, 그리고 막 개인적인 글쓰기를 그렇게 독려하진 않아요. 근데 일단 전자책은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없고, 치유 글쓰기에서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냥 쓰시면 다 돼요.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윤정 작가님께서 이 에세이 쓰기 전문가이시면서 사진 전문가이셔서 나중에 원고는 제일 많이 이렇게 받으시고 피드백을 제일 많이 해드릴 우리 제일 큰 든든한 지원군이십니다. 네. 저도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네. 블로그에다가 글쓰기를 시작하면은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네. 거기다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써야지 돼요? 분류. 아, 블로그에서 분류, 카테고리 분류를 어떻게 하냐고요? 네. 그 블로그에 보면은 아마 그 설정이 있을 거예요. 본인만 할 수 있는. 네. 거기에 들어가면 그 카테고리를 삭제할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시고 안 되면 저한테 개인톡을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네.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 글쓰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저는 요즘 조금 쉬고 있긴 한데 저는 매일매일 우울증 탈출기를 썼었고요. 그리고 지금 우 대표님 원하는 거 찾기 지금 100일 글쓰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루미 작가님은 사랑 언어
그걸로 이제 매일매일 쓰신다는 거죠. 그거를 진짜 우 대표님 딱 아예 100일로 박아 놓으시긴 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일상 블로그나 관심 있는 거 쓰시는 건 그냥 계속 쓰시면 되고요. 매일매일 한 꼭지만 가지고, 한 주제만 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1인 기업에 대한 그런 걸쭉 쓰시고, 그거를 주제별로 좀 카테고리를 딱 해서, 예를 들면, 이윤정 작가님 뭐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럼 사진에 대한 거, 사진에 대한 것들 이제 글을 쓰다 보면 쭉쓸게 많단 말이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진짜 감사해도 100일 만에 해도 기본 100페이지가 요소.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우 대표님처럼. 그래서 어느 정도 분량이 되면은 블로그로 주제 글 쓰기만 매일매일 한 번씩만 써도 100일 있으면 바로 그냥 책이 나오죠. 3개월만 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매일매일 지금 맞아. 쓰는데 조금 쉬고 있긴 한데,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지금 올리는 게한 30분 정도는 올리거든요. 이제 맞아요. 글 이제 분량에 따라서 어떤 깊이에 따라서 조금 물론 다르긴 한데, 뭐,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히 이제 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래서 큰 카테고리만 잡으시면, 예를 들면 건강이면 건강. 뭐 있잖아요. 얘는 돈이면 돈. 되게 이제 세분화 분류화 먹기, 하면은 글 먹기, 먹기, 쓸 수가 있어요. 몸 살기 아니면은 모든 거를 우울의 안에 카테고리를 다 우울로 다 넣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글을 쓰는 건데 저는 그거를 좀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분 세팅 하는 걸잘 알아요, 저도. 그러니까 전에 한번 블로그 운영을 해봤거든요, 저도. 그래요. 우리 코치님 매우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진님도 뭐 하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저요? 네네. 저 블로그, 아니, 루미 작가님이 블로그 그냥 글만 쓰지 말고 돈도 벌어 그래가지고, 그니까. 전자책 쓰라고 추천해 주셔갖고 왔는데, 그냥 일상 이야기가 팔릴까요? 맛집 이야기 쓰세요. 맛집 어디 잘 다니시더만. 네, 그리고 아니요, 많이 글이 안 되게 다녀요. 따뜻해. 지금 코로나 시기에 못 다니고 있고, 아니, 그냥 기존에 전. 쓰신 것도 괜찮죠? 그래요? 근데 그 그럼요. 사진이, 제 네. 블로그에 있는 사진 그냥 전자책에 올라가도 돼요? 그렇죠. 본인이 찍은 거면? 아, 제가 그냥 찍은 거면? 네. 그런 것도 괜찮고, 추천해주세요. 처음에 책을 낼때 완벽하게 내려면 못낼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한 권을 전자책을 내본다 생각하고서 좀 편하게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수정 보완 언제든지 가능하거든요. 2, 3일 내에 다 보완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에 더잘 쓰시면 되고, 쓰다 생각나면 다시 또 수정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면 한 권이 나오기가 어렵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사랑원은 매일 그렇게 하잖아요. 짧게 짧게 저는 쓰거든요. 사랑원에 관한 거, 노래에 관한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렇게 30일 되니까 30까지가 되더라고요. 그럼 30p가 되고. 그리고 지금 질문 중에 일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게 유진 작가님께 일상이지만은 남들이 보기에는 일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 결혼하시고 애도 그렇죠. 있으시죠? 네, 3년 후에 엄마입니다. 결혼 안 하고 애 없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결혼에 있죠, 애 셋이죠. 굉장히 특별한 일이에요. 결혼 안한 사람들에게. 그게 일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결혼도 했지, 애가 3명이지. 얼마나 특별해요. 어떻게 애들하고 살아갈까? 어떻게 결혼했을까? 굉장히 특별한 스토리인데, 결혼 안한 사람들에게는. 주로 가족 이야기를 많이 써서 그냥 제 개인적인 가족 이야기니까 이게 책이 될까 책이 돼요. 그런 왜냐면, 생각이 있어요. 유진 작가님은 약간 글이 굉장히 사랑이 묻어나 있거든요. 표현하는 그 표현법이. 그래서 그런 제목을 좀 그렇게 좀잘 지으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가족들한테 표현하는 거나 그런 시선 있잖아요. 가족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남달라요. 이렇게 글 쓰신 거 보면. 그래서 그런 걸 쓰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맞아요. 우리 시중에 나온 책 중에 90%는 다 자기 얘기 쓰는 거예요. 내 얘기 쓰는 거죠, 뭐. 남의 얘기 틀린 거다 그렇죠. 내 책에 내 얘기 쓰는 거지, 뭐. 다 그렇지, 뭐. 열심히 써보겠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아니, 같은 상황을 봐도 시선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럼 글이 다르니까 유진 작가님만의 그런 가족 이야기가 될것 같아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개인적인 게 가장 대중적인 것입니다. 아, 아우,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글을 쓴 게 제일 많이 팔렸어요. 와. 네, 저는 사실 홍보를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족도 안 샀을 텐데 되게 신기하긴 했어요. 어, 이거를 그냥 사는구나.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죠. 남들이 봤을 때는. 보통의 가족? 뭐 알려주고 막 이런 것도 사실 그런 거는 충분히 다른 콘텐츠나 그런 루트들이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나. 그런 거에서는 보다는 사실 요즘은 개인의 그런 은밀한 이야기, 일기 그런 게 더 팔려요. 은밀한 이야기. 은밀한 이야기. 그쪽에는 그건가 보다. 어, 은밀한 이야기 재밌는데. 아니 저는 저희 가족 얘기를 쓴 책이 제일 많이 팔렸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어. 제목이 되게 의외였어요. 제 저희 가족 얘기. 제목. 보통의 가족. 보통의 가족이랑 예, 아. 제가 그 세 줄 일기 쓴 그게 아. 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구나. 어, 이윤정 작가님은 종이책 쓰신 거죠? 전 다 썼어요. 네, 종이책. 아, 전자책도 쓰셨어요? 네, 전자책은 네 권을 썼고 한 권은 한 작가님이랑 사진을 내고 그분은 시를 썼고 해서 협업을 했고 한 작가님도 지금 그렇게 저랑 하고 계세요. 이기 팀에서. 곧 등록하실 것 같아요. 저도 한 권 지금 쓰려고 하고 있고. 너무 멋있는 분만 계시네요, 여기는. 아니에요. 저는 저도 이제 예, 종이책이 훨씬 낫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주변에서도 너는 전자책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 라고 말을 했었고 되게 의외라고 그랬는데 내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가성비로 따졌을 때 저는 훨씬 좋긴 좋았어요. 왜냐면 더 좋았던 게 이제는 누가 이제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게 제 머릿속에 있으니까 내가 내고 싶을 때 언제든 낼 수 있다는 경험을 하니까 그게 엄청난 동력이 되고 저도 하루 만에 책 쓰기가 된 게 있어요. 그 네 개 중에. 반나절 안에 낸 게 있거든요. 그 되게 신기했어요. 그날. 근데 원래 작가님이셨으니까 가능했지 않았을까요? 아, 저는 저도 아기가 셋인 주부예요. 막내가 아직 어리고 근데 저 그거는 있죠. 매일 글을 몇 줄씩 그냥 끄적이는 사람이죠. 많이 쓴 게 아니라 그냥 누적. 그러니까 우 대표님이나 이루미 작가님도 그러실 텐데 쓰는 걸 좋아했지만 그렇게 처음부터 제대로 된 그 형식을 갖고 쓰지 않고 그냥 그날 그날의 일기. 일기를 쓸 기력이 없으면 사진 한 장. 그렇게 남기긴 했어요. 그게 한 7, 8년, 10년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세월이 많이 갔구나. 대단하시다. 네. 끈기 있게. 네, 그냥 끈기만 있으면 다 돼요. 진짜. 근데 저희가 어쨌든 계속 이제 봐드리고. 네. 전자책하고 네. 인물 등록은 해보면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나오면 기분이 더 좋더라고요. 네, 경험해보시면. 팔릴 거예요. 그냥 아니, 매일 들어와서 응원합니다. 확인은 안 되지만 네. 네. 파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안 팔려도 저 하는 일에 도움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력이에요. 이력. 이력이 쌓이는 네. 것 때문에 사실 안 팔려도 네네. 팔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활용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조금 잘 써야 되는데 욕심이 저도 이웃이신데 저는 진짜 눈에 관심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좀 유심히 보긴 읽긴 했어요. 네. 되게 신박한 컨텐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보통 건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지 눈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얘기하진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책으로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그리고 또 제가 그 블로그를 찾아봤는데 뭐 안과에서 그 의사들이 쓰는 블로그가 뭐 이렇게 돈 주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업체에 맡겨서 쓰는 블로그들이 대부분이고 저처럼 이런 일을 하면서 쓰는 분은 아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거의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서 그거를 블로그를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이렇게 이제 또 우경아 작가님의 또 이렇게 그 전자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해서 또
사업에 활용하면 너무 좋겠다는 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어요. 그것도 이런 아이디어도 이제 우경아 대표님 덕분인 거죠. 전자책 덕분에.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시간 아이디어가 반. 너무 깨시는 것 같아. 아이디어에서 실행을 하시니까 그 부분이 배울 점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팀이 되면 같이 계속 가시는 거 이분과 이분의 그런 실행력을 배우면서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도움 많이 되시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오늘 한 시간 반 지났네. 이제 마무리해야겠다. 네. 그래요. 아무튼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 주셔서 우리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저는 매일 했던 말 매일 똑같아요. 재탕 삼탕.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고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고 이미 충분하십니다. 언제나 망설일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이야. 그동안 많이 망설였잖아요. 이제는 좀 씁시다. 우리에게 내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정말. 후회 없이 살아야죠. 그죠? 우리 사람이 내일 죽을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다 치에 죽을 줄 수 있고 정말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설일 때 누군가는 꿈을 이룹니다. 이루미 가작가님. 그 말을 내가 너무 좋아해요. 당신이 망설일 때 나는 이룬다. 여러분이 이루는 거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장유진 작가님도 이한나 작가님도 김미경 선생님도 여기 서현자님도 블로그에 글 많잖아요. 그게 다 책이 되는 거예요. 몇 권은 될걸요? 그걸 다 내면? 합시다. 그렇죠. 이미 일기 때 했으면 이미 한 서너 권 나왔지 뭐. 일기 때 했으면. 그러니까요. 세 권 나왔겠네 벌써. 네,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언제나 지금이 가장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우리 수마 작가님이 네, 멋진 이름을 했네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전세를 남기고 네 분은 이름을 남기고 아 이제 뭐 시인이야 시인이야 시인. 아니 이분 글 진짜 잘 쓰더라고. 아 글은 써봐야 잘 쓰는지 안다니까 정말 시인이네 시인. 그 모임 맞지? 이름 우리 햇살 숨통 심통 소통 모임 있거든요. 이분이 지어주신 거예요. 아 이런 숨통 심통 와 진짜 와. 나는 와 장명의 대가시네. 장명의 대가. 야, 멋지다. 내셔야 돼 이분은. 그렇죠. 그 되게 멋지죠. 숨통 심통 트이는 수다라고 해가지고 봉인을 해줬어. 봉인을 해줬어. 마음껏 놓으세요. 마음껏 이제 나영구에서 놓고 품방에. 아니 저는 뭐 거기 단톡에서 제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여기 그 김순아 작가님이 이렇게 답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얼굴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전 사실 남자인 줄 알았어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답글을 계속 이렇게 너무 정성껏 달아주시는데 아, 멋있는 남자분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적인 여성분이세요? 네. 네. 그러니까요. 네. 아주 고운 여성분이. 네. 네, 오늘 여기까지 네,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감사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눈이 침침해지네요. 여기 그래요. 다 지금 하실 분들 있는데 김미선 선생님하고 엄일원 대표님도 하실 거예요? 우리 백주원 선생님도 하실 거고 엄일원 대표님도 하실래요? 하셔야죠. 오케이. 아, 김미선 선생님은요? 그럼 우리 저랑 같은 기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엄일원 그렇죠. 대표님? 그렇죠. 반갑습니다. 3기 김미선 선생님이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김미선 선생님은 어떻게 오신 거지 잘 모르겠네. 우리 김경 선생님하고 장유진님이 이제 대표로 들으실 거고 한나님은 이제 저기에서 들으시면 현자님도 그렇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죠? 그 강의를 네 번.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그 글을 써서 그렇죠. 해야 되는 거. 네, 자세한 안내 또 드릴 거예요. 제가 이제 블로그 아마 우경아 대표님이 공유해주면 거기다 이제 신청하시고 입금하신 다음에 1월부터 시작하면 돼요. 같이 즐겁게 편하게. 네, 그래요. 시간이 오버되네요. 사진 하나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스마일. 스마일. 아, 다들 너무 미소가 아름다우시네요. 네, 그래요. 그러면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애쓰셨고 감사합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월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